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예, 이렇게 생깁니다. 예, 마치 TV처럼 생겼는데 TV는 아니고요. 아닌 것 같고, 여기 뭐냐 하면은 지금 삼성 제품인데요. S 모델명은 요게 SBM-10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켜짐 꺼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요걸 켜보려고 켰는데, 누가, 근데 요즘 뭐 선을 요렇게 쫙쫙 잘라가는지, 가져가려면 다 가져가고, 그렇지, 선을 이렇게 쫙쫙 잘라갔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거 뭐 켜보지도 못하겠고, 일단은,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게 뭐냐 하면은, 아마 영상 출력 장치, 영상 입력 출력 요 단자밖에 없습니다. 뭐 방송용 모니터라든가 하여튼 모니터 개념이죠. 일단 영상 출력, 입력 출력 단자밖에 없습니다. 딴 단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격 소비 전력은 왜냐면 AC 220V고요. 전격 소비 전력은 27W 이런 게 있습니다. 화면 크기는 28cm. 삼성전자 제조년은 1990, 여기 봅시다. 아, 눈이 침침해 갑자기. 1997년이에요. 1997년 12월 이런 게 있습니다. 아마도 안에 껍데기는 이게 전부 다 철이고요. 모니터 외에는 아마 제 예측인데 엄청난 자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 겉으로 봐서는 여기 안에 보면 모니터 화면 안에 화면 색깔이 지금 흰색하고 좀 이렇게 뭡니까? 누른 색깔하고 이렇게 줄무늬가 돼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이 모니터 자체에 화면이 아마 고장이 난것 같습니다. 이게 화면 제대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키봐 켠다 하더라도 이게 뭐 떼인 때가 아니고요. 안쪽에 지금 자체가 이런 색깔이 보면은 이걸 안 잘라갔으면 한번 켜보는 건데 일단은 자원을 한번 추출해 볼게요. 1997년, 야, 오래됐네요. 25년, 5년 정도 세월이 됐네요. 영상 출력 장치. 요거는 뽑히네요, 이렇게. 요거는 또 다른 연결 커넥터는, 요런 거 놔두면, 요거는 놔두면은 쓸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커넥터가. 연결 커넥터네요. 요게. 입력 장치에 요걸 한번 놔둬볼게요. 요거는. 자, 그러면은 또 오늘도 한번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해 볼게요.
큐큐를 마쳤습니다. 이거 제가 고추리요. 지금 넘기 고추리 정도 맞습니다. 무게가 상당합니다 이거. 고추리가 고추리고요. 지금 플라스틱은 앞에 플라스틱은 여기 잡니다. 그렇기는 이거 여기서는 지금 폐기물은 큰 폐기물이라고는 지금 여기 폐기물인데. 이게 브랑고인 이걸 지금 빼려고 하니까 지금 도저히 안 빼지거든요. 예, 상태로서 지금 폐기 처분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더 이상 뭐 넣을 게 없습니다. 폐기물이고 놉니다. 나머지 지금 설명드리자면 자기판. 에, 기판에 놓는데 이거는 콘덴서고요. 이거는 지금 여기서 지금 놓을 요런 거는 지금 안 빼고 그냥 자기판 요것만 한번 추출해 보겠습니다. 요것만. 다른 거는 그대로 놔두고 요것만 추출할게요. 아니면 요것만 추출하겠습니다. 추출할게요. 알루미늄. 알루미늄. 그리고 자기판. 예. 무게가 나가는 자기판입니다. 이거는. 이 자기판은 무게로 달아서 하니까 어차피. 그 다음에 뭐 요런 또 작기판이 있네. 여기에서 작기판에서 요게 또 요게 동판 있죠. 요게 구리입니다. 요거 동판. 납땜해놨네요. 동판. 동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잡선. 잡선 좀 처리하고. 처리하고 잡기판이죠 또. 그 다음에 요건데 요것도 만약 요 선을 잘라줄게요. 잡선 넣고요. 구리. 예, 이거는 뭐 그대로. 여기 지금 이제 본드 칠해 해놨죠. 예, 본드 칠해놨습니다 지금. 이 뭐 이거는 뜯으면 나오니까 얘는. 이런 거는 이제 플라스틱으로서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본드 칠돼 있고 이런 거는 폐기물입니다. 본드 칠돼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것도 여기 본드 칠하는 거 요거 지금 해놨죠? 요걸 찍으시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드 칠돼 있는 거. 이건 폐기물이고요. 요거는 이제 뺄 때, 안에는, 자, 봅시다. 이거는 때려가지고, 부셔야 되겠네요. 때려가지고,
잘 안 노네 이게. 이게 있죠. 이렇게 넣고요. 구리. 구리가 이게 상당하네, 이게. 생각보다는. 양이. 양이 상당합니다. 됐죠? 예. 이것도 꿀이고요. 이 꿀이가 보기보다는 선이 굵습니다, 이게. 그냥 무게가 그래도 좀 나갑니다. 이것도 있죠. 자, 이것도 꿀이고요. 요거는 뭐 따로 건들 필요가 없겠네요. 요거는. 예, 이거는 뭐 이 덩어리 자체가 예. 무게가 상당합니다. 덩어리 자체 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좋죠. 이제 이 변압기가 이게 보통 변압기가 아닙니다. 이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요거는 지금 뒤에 영상 출력 단자죠. 영상 출력 단자인데, 요거는 또 나사가 이렇게 꼽혀있네요. 요거는 빠지네. 아, 됐지. 됐죠. 됐고, 요거는 또, 아, 요거는 또 뒤에. 요거는 또 뒤에. 잠깐만요. 잡선 넣어요. 자, 여기에는 빼려면은 이걸 돌려야 되겠네요. 네, 이걸로 한번 돌려볼게요. 이걸로 안 들어가네. 이거는 뭐 장비를 또 꺼내야 되겠네. 예, 이거는 뭐 장비를 또 꺼내야 되겠습니다. 이거 안 들어가네. 이거는 잠깐만. 이게 때문에 안 들어가나?
사실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 자원 아닙니까 자원. 요거는 나중에 이거 돌리는 거 이걸 한번 돌려볼까? 이거는 그냥 고철 처리하, 예. 못 빼겠습니다, 이거는. 고철 처리하고요, 이거는. 아, 넣을 수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자, 이걸 한번 떼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나 보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끝에는 여기가 이리 부러지면 안 되는데. 아, 이거 핀트가 잘못났네. 핀트가 잘못됐네요.
아우, 또 힘드네. 어우, 힘듭니다. 예. 고추리고요. 예. 뭐가 본드로 단단히 붙여놔가지고 좀 힘들었습니다. 예. 고추를 넣고요. 자, 요 선을 좀 뜯니까 해주고, 일단은. 비워놨기 구리가 상당합니다. 자, 또 빼봅시다. 또 네, 맞죠? 야, 이거는 구리 한번 봅시다. 네. 구리 한번 껴볼까요? 구리가 어느 정도 양이 있는가? 야, 이거 한번 봅시다. 상당하죠? 구리 한번 보십시오. 구리가 막 떨어집니다. 꿀이 이거 봅시다. 엄청나죠? 한번 빼볼까요, 이걸? 예, 한번 빼볼게요. 꿀이가 다 흐트러지는데 밑에 예, 다 둘수 담아야 됩니다. 이거 하나 한 군데만 공략해가지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빼볼게요. 밑에 있는 거 이거 다 부스러기 구출수 담아야 됩니다 지금. 밑에 바닥에 한번 볼게요. 바닥에 전부 다 보리죠.
꿀이. 꿀이 엄청나죠? 자, 됐습니다. 이걸 이제 빼야 되는데, 어떻게 빼느냐. 자, 이게 뭐, 요게 되고, 치마 남았는데, 좀, 바이스 갖고 오면 좀 시간 걸리고요. 지금 이대로 해볼게요. 넣어줘, 이렇게. 힘들다. 우리가 엄청나죠 이게. 일단 정리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이거는 한 개만 뽑으면 되네요. 좀 어설프죠? 장비가 지금 바이스를 지금 가지고 올라가면 2층에 올라가야 되는데 귀찮아서 지금.
쉽게 안 나오네. 쉽게 안 나오네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잘 왔는데. 뭐네요. 한 번만 치면 놓을 것 같은데. 꿀이 엄청나죠? 장비만 바이스에 물리가면 쉬운데, 제가 바이스 있습니다. 바이스 있는데, 예산을 못하고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하면서 또 촬영하다가 또 2층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또 귀찮고 또 그러니까 촬영을 좀 내내야 되니까 좀 어려운 방법으로 풀었습니다. 플라스틱이요. 고추. 이런 게 무게가 생각하거든요,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뿌리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뭐 좀 일 좀 이따 나중에 하고. 없어. 자, 오늘, 모니터, 1997년이었습니까? 아까 5년이었습니까? 하여튼, 1990년대 모니터, 삼성, 모니터 한번 보내봤습니다. 여기 뭐, 여기 보면은,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뭔가 색깔이 자체가 지금, 안에 시커먼 부분과 흰 부분하고 이렇게 있죠. 아마 이 모니터가 나갔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험을 뭐 전원선이 살아 있었으면 한번 꼽아보는 건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한번 꼽아보지는 못했습니다. 뭐 설사 살아 있다 한들 화면이 제대로 안 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예. 분해서 그래서 분해가지고 자원을 한번 조절해 봤습니다. 예, 폐기물은 저 불안관 부분, 앞에 한 부분, 저 부분은 폐기물이고, 나머지는 다 자원입니다. 플라스틱 구체에서 고철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자원이 구리가 엄청납니다. 예, 오늘도, 예, 좋은 출발입니다. 예,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